H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전 국회 예결위위원장 이한구 의원은 12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입찰 과정에서 특정 학교 출신들이 공사를 다 휩쓸었다. 한나라당 의원이 4대강 비리를 벌써 공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는 2012년이면 초대형 비리들이 터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4대강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은 이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더욱 더 철저히 준비해야지 왜 거대한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졸속으로 해치워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웃기는 정보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시사 제대로 장악합니다. 시사 장악 퀴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쇼. 시사 장악 퀴즈. 김어준 뉴욕타임즈의 유일한 코너이자 네. 다른 코너들은 한두하고 다 사라지고 있는데 이 코너만 장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씨. 네, 안녕하십니까. 이 코너가 없어지면 이 프로그램도 없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 180cm의 시사평론가 김용민입니다. 몸무게도 말씀하셔야죠. 몸무게는 추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한 여대생이 180cm 미만은 루저, 즉 패배자라고 이야기하던데 뭐 외모가 경쟁력인 만큼 키가 작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럼 여성이 못생기면 또 루저인가요? 네, 뭐 여성의 얼굴뿐만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까지 얘기하면서 네. 아 그래요? 예. 그랬습니까? C 이하는 뭐 루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C는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A, B, C의 그 C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렇다면 전 180cm니까 위너인가요? 아, 저는 이걸로 위너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국가의 미래, 성장, 발전, 선진화 이렇게 짓거리긴 하지만 실상은 추악한 사익 추구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건달들을 정치 세계에서 완전히 박멸하는 그날의 위너가 되고 싶은 김용민입니다. 아니 이거 출마 연설 하시고 네. 오늘 준비한 겁니다. 준비한 겁니까? 네, 준비한 겁니다. 아 사실은 그렇죠. 그 세력들은 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국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네. 지금도 뭔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도 파고. 이건 바로 네. 치죠. 네, 네, 그렇죠. 지난 목요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연주 KBS 사장. 네. 이분의 해임은 네. 취소돼야 한다. 그렇죠. 이런 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멀쩡한 사람, 그 사람을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자리에서 무도하게 끌어내더니, 이게 참. 그래놓고는 뭐 그냥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저는 지금이 목요일입니다만은 이 업로드되는 화요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사장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어쩔 거야. 다음회를 해야죠 우리가. 네. 네. 아 그러면은 그 소개부터. 네. 아 예, 인천에서 온 정씨입니다. 아 예, 이쪽은. 예, 저 인천에서 온 나씨라고 합니다. 두 분이 친구 사이랍니다. 언제부터 친구 사이?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네. 그러나 뭐 썸징이 본인이 뜻이 없었던 건 아니면 상대방 뜻이 없었던 건 서로. 과거에 또 나름대로 네. 여자친구들이 제가 있었어가지고. 친구들이? 그렇지. 20년 전에. 인기가 많거든요. 눈이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인기가 많아서 그런 얘기 찍으셨고. 아이들. 그렇군요. 그게 예.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이제야 본심이 나오네. 예. 그럼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나오자고 하실 거예요? 그 먼저 신청했던 친구가 전 어차피 나오기로 했었고 그 친구가 다시 이 친구. 아 원래 신청한 네, 친구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 두 분이 지금 둘둘이 나오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위대한 기업 네. 아이쿱에 대해서 예. 예배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아이쿱에서 또 오늘도 선물을 또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잠시 정정할 것이 있는데 예. 아이쿱 사장님이 아니고 네. 아이쿱 대표님이라고. 아 근데 저희는 공식 명칭이라고 하는데 아 저희는 대표로는 성이 안 찹니다.
총수 할까요? 총수? 아,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라고. 아이쿱의 대통령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쿱 저는 전하. 전하? 난 폐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폐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쿱. 네. 번영할 겁니다. 예. 네. 자, 오늘 보내주신 건 지난주에 참치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라면, 네. 면류를 이렇게 또 보내오셨고요. 네. 예. 토마토 케찹도 있습니다. 예. 아, 저건 도대체 아이쿱 자연 드림에서는 없는 게 없어요.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인공위성을 쏜다. 인공위성 쏜다. 케찹 좀 담아가지고. 아니, 그 종편 채널 좀 신청해봐요. 그리고 써, 저 우리 좀. 어쨌든, 뉴욕타임스 유일한 후원기업, 네. 아이쿱. 요 상품들 사실 다 먹고 싶을 만큼 아주 이 탐이 나는 상품들인데, 네. 이 소개는 오늘은 따로따로 하지 않고, 네. 네. 저희가 한번 소개 시작했다면 한 20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퀴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제, 위클리 MB 만나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전에 쌀국수, 쌀건빵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 더 제안을 했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1번 쌀삽, 2번 쌀콘돔, 3번 쌀타미플루, 4번 쌀종이, 5번 쌀자족도시. 자, 하나 둘 셋. 3번. 3번 쌀타미플루. 한번 있자. 실로폰 어디 갔어? 네. 네. 예, 됐습니다. 4번 쌀종이. 예. 정답입니다. 예. 띵동댕 해줘야 되는데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아이고. 네, 스텝이 지금 가지고. 뒤태가 아름다운 우리 저 네. 은지 PD. 예. 뒤태가 아름다워요. 예. 자, 어쨌든 네. 이분은 땡, 이쪽은 띵동댕. 거꾸로요, 거꾸로. 예. 여기가 틀리셨고. 예. 남자분이 맞았어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사심이 들어간 방송 하다 보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쌀 가공식품 창안에 아주 각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은사.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는 그 이 쌀 건빵. 쌀 성령의 은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 라면, 쌀국수를 만들라고 창안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 지난번에 그 베트남 총리도 만났다. 월남국수, 월남 음식점 가면은 그쵸. 그 쌈 있잖아요. 그렇죠. 만두피처럼 예. 생긴 예, 얇은. 그렇습니다. 이 예. 쌀 쌈인데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그 쌀종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게 참 잘 모르시는 소리인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 4년 전인데 당시 그 보쌈집, 원할머니 보쌈집에서 예, 예. 사실은 쌀로 만든 피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단가가 맞는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떡쌈 절편 잘라가지고 지금처럼 바꿨어요. 예. 시장성이 없다고 결론 난 겁니다 이미. 네. 사실은 게다가 만약에 이 쌀 종이가 진짜로 인기를 끌잖아요. 예. 쌀을 수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예. 쌀 막걸리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수입해서. 그러니까 국내 쌀을 가공용으로 공급할 때는 30% 인하하지만은 네. 외국산 쌀은요 5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수입 더 늘어난다니까요. 그렇죠. 해결책이 전혀 아니에요. 네. 더 웃긴 것은 네. 예전에 그 쌀 국수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쌀 국수 대통령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쌀 국수. 예. 그랬더니 농림부가, 농식품부가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면을, 설렁탕 면을 쌀로 만드는 그거를 추진을 했는데 예. 서울 시내 3개 식당과 3개 식당과 그 3개 식당 중에 혹시 그 욕쟁이 할머니 집 없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 봅니다. 저는 네. 저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일부터 우선 선행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요 관련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제목이 똑같은데 손발이 오그라들죠. 손발이. 이 대통령의 농업사랑. 네. 이 기사를 쓰는 건 손으로 쓰는 건데 네. 어째 이분들은 입으로 관장한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입으로 관장한다. 입으로. 그리고 사실 이게 쌀값이 떨어진 게 이런 이유거든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 쌀을 북한에다가 대북 네. 지원을 했어요. 20몇만 톤을. 그걸 팍 끊어버리니까 사실 남으니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은 다 내버려두고. 아니 또 옥수수를 네. 지금 보낸다 만다 하는데 그 옥수수는 또 수입산이에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쌀이 썩어도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쌀 종이 만들어라. 아이디어 내지 마십시오. 네. 대통령님 아이디어 제발 내지 마십시오. 그게 공익입니다. 그게 공익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선물. 원하는 거를 고르세요. 너무 많으니까 예. 한 두 개 고르십시오. 아, 두 개. 자 그러면은 가져가신 거 예, 예.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밀 김치라면 밀 100% 또 국산 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밀 감자 라면입니다. 어쩌 미안해서 어쩌나 쌀이 아니라 밀이야. 예. 예? 20가지나 되니까 예, 예. 하나, 예, 하나 더. 아, 요거 편집하지 말죠. 예. 예. 너무 선물이 많아서 저희가 예. 네 가지 가져가십시오. 네 가지. 예, 네 가지. 그렇습니다. 예. 쌀 라면 하나 예. 더 가져가세요. 예. 너무 많아요. 예. 예. MSG가 이게 저 쌀라면이라서 우리 이명박 네. 대통령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오리 쌀라면이네. 네. 오리 쌀라면 선물 막 무너뜨리고 네. 난리 났어요. 네. 자, 우리밀 육개장 라면도 가져가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급 차련드림의 제품 네. 선택을 선물 좀 떨어졌는데 좀 더 줍죠 뭐. 예. 자,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마르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뭐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데요? 제가 지금 전쟁과 관련 포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지금 저 그 만족스러울 전쟁 포로가 아닙니다. 네. 731 부대는 뭐죠? 정운찬 국무총리는 731 부대를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쌍문동 예비군 대대, 2번 항일 독립군 부대, 3번 일본 관동군 산하 세균전 부대, 4번 한나라당 이중대, 5번 육군 747 부대의 전신. 자, 하나, 둘, 셋. 2번. 2번. 아, 예. 네. 예. 그731 부대가 항일 독립군 부대란이 아니라, 정운찬 총리는 731 부대를 항일 독립군 부대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 원래는 일본 상당히 예. 관동군 산하의 세균전 부대죠. 그렇죠. 예. 마루타 731 부대. 예. 사실 굉장히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뭐 게시타프를 아시나요? 레지스탕스 아닌가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예. 아마 근데 레지스탕스와 게시타프는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731 부대하고 독립군은 구분이 네. 못하시는 거죠. 이 군대를 네. 안 갔다 오셔서 그런 건지 예. 참 뭐 이래저래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예.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국가채무가 는 것을 아느냐 예. 얼마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경제를 전공하셨고 학자고 네. 또 본인 그 전공이 제가 알기로는 화폐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국가채무 굉장히 늘었잖아요. 거시 네. 경제를 또 전공한 그렇죠. 분 아닙니까? 예.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는 거. 굉장히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해서 뭐 이렇게 답을 하시는. 네. 숫자에 약하셨군요. 제가 또 화면 하나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추궁하는 와 토끼몰이식 그 추궁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몸빵 총리의 그 현주소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그런 화면인데 함께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문제가 많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집행하는 거죠? 예. 방송법 시행령이 지금 방통위 통과돼서 국무회의에 올라오죠 곧.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통과시킬 겁니까? 국무회의에서? 집행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입법 절차의 심대한 하자를 치유하도록 여야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해서 유효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법은 왜 시행 않습니까? 네. 세종시법을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까? 지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법을 시행하지 않고 예. 헌법재판소가 이 심각한 입법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는데 이것을 시행하겠다. 형식상 유효하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도대체 서울대 총장 출신의 그 논리학으로 그게 맞습니까? 네, 네. 재밌네요. 예. 네.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방송법은 온갖 위법성이 다 드러나가지고 다시 야당에서는 개정하자. 혹은 뭐 다시 처리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러면서도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세종시법에 대해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논의하겠다. 원래 이 정권은 법이라는 게요. 예.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네. 법이 네. 항상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리할 때는 적용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현 정권의 법에 대한 태도죠. 예. 군대 가면 이런 모직이 있어요. 예. 이 직제상이 전혀 없는데 대대장님 워커를 닦아드리고 네. 또 대대장님 커피를 타드리고 예. 대대장님 뭐 다리 미질도 해드리고 뭐 심하면은 대대장님 자녀분들의 과외도 시켜드리고 네. 분명히 직제상에는 없는데 그런 병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병사를 대대장의 전문용어로 딱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이명박 대통령 이 이제 다음 차기 대권주자로 정은천 총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네. 이제 약속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죠 언론을 통해서 그런 설이 있었죠 예. 네, 그런 설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데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안 되게 됐다 네. 네. 15번 약속한 것도 다 한 번에 뒤집는 판에 그런 약속 뭐 증거라도 남겼어요? 뭐 계약서라도 썼어? 구라야 구라 내가 봐도 구란데 내 네.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 예. 어쨌든 지난주에는 제가 몸빵 총리라고 했는데 네. 조금 더 적합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 밀어주셨던 분인데 그렇게 그냥 왜 망가지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큰 거 하나 떼주지 않으셨나 약속을 하지 않으셨나 총리로는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욕먹어야 할 사안들이 잔뜩 있을 때 네. 대신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 정도는. 제주도 너 해. 그 정도. 대통령까지는 못 주겠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뭐, 정은천 총리에 대한 소회나 뭐, 안타까운 점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칠삼일 부자 분쟁 관련해서 농담하신 분 있어요. 설마 모를까 초등학생들도 대충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영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근데 농담하신 줄 알았는데 진단이 있어요. 아차차차 제가 선물을 네. 예, 선물 받으실 기회를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4개 오르십시오. 4개 지금 고르신 게 생라면 무농약 우리밀로 만든 아이콥 자연드림의 생라면 하나 고르셨고 이게 뭡니까? 요리에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 예, 이것도 역시 아이콥 자연드림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 드레싱 예. 그리고 우리밀과 감자가 함께 라면 와, 저 좋은 능력 이 위트 예. 대단합니다 MSG 무첨가 예. 밀감자 국내산 100% 예, 요 세 개 고르셨습니다. 훌륭한 제품. 우리 네 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개.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예. 많아요 아직 20개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은 너무 많아. 요 홍어는 아니구나. 본인이 직접 고르세요. 본인이 또. 고르시죠. 네. 좋습니까? 예. 생 우리밀 우동면 요것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류로 이렇게 쭉 나갔군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세종시 수정론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내가 다음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닌데 왜 그러겠나? 2번. 이걸로 4대강 미디어법 이슈 완전히 가라앉았다. 3번. 세종시까지 운하를 팔아. 4대강 사업에 넣어줄게. 4번. 731 부대를 동원해서라도 수도 분할을 막고 싶다. 하나, 둘, 셋. 정식, 3번. 마시, 2번. 네. 예.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 4번. 4번. 부대를 동원해서 맞겠다는 말을 하긴 했죠. 예. 예. 하긴 했는데. 본인은 농담이었다고 얘기합니다만. 네. 예. 아주 피해 나가더라도 다 믿어줘요. 그러니까요. 답은 1번이에요. 예. 아무리 실언을 해도 다 믿어줍니다. 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선물 드려요. 예. 자, 선물을 많이 두 개씩. 두 분이 두 개씩. 아이고. 네. 맞으나 틀리나. 예. 상큼한 토마토 케첩을 고르셨습니다. 예. 595g 국내산 친환경 인증 토마토와 유기농 설탕을 사용했고요. 아, 산뜻한 마요네즈까지. 예. 해바라기 유로 만들었습니다. 예. 515g. 예. 자, 두 개 고르시죠. 딸기 드레싱. 예, 역시 자연 드림에서 만들었고. 아, 딸기 드레싱도 있고. 예, 유기농 딸기 퓨렉 35g. 35g이 아니라 35%. 예. 요, 준비, 자, 고르셨고. 그리고, 통밀 감자 라면. 예, 이것도 역시, 예, 아이,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본부에서 만든 거. 이거 두 개를 고르셨습니다. 예. 이 아이쿱은. 예. 우리 농산으로만 만든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예. 이명박 대통령 쌀 과자 만들라. 네. 이런 혼자서 네. 혼자 대견해서 막 던지는 아이디어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쿱에서 아이쿱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저 얘기를 잠깐 해. 내가 다음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닌데. 아, 예. 참, 왜 그러겠냐. 아, 예. 예.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그에게 저작권이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조중동, 우리가 네.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조중동과 이 보수 세력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서로 코치하느냐 하는 게 사실 드러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한 날이 11월 10일인데 그날 아침 중앙일보 문창극 대기자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인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죠. 박근혜 전 대표의 말과 책임을 져야 할 사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가, 선거에 나설 사람과 선거에 다시 나서지 않을 사람 가운데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 것일까,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는 정략적이고 이명박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신문에 딱 실었는데 그 말을 딱 받아서 한 거죠. 그 말을 받아가지고 네. 내가 다음 선거에 나올 것도 아닌데 왜 세종시 수정 욕먹으면서 하겠는가. 국가 100년 대기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한 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받아서 오늘인가요? 그 한겨레 신문인지 프레시안인지 그 그런 기사가 나왔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네. 죽은 노무현의 네. 그 세종시하고 네. 살아있는 이명박의 세종시도 비교했어요. 네. 누가 더 사심이 없냐?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니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비교가.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네. 4대강은 왜 임기 내에 끝내려고 그럽니까? 그렇죠. 네, 4대강 지금 환경평가가 4개월 만에 끝났어요.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 계절마다 수량이 바뀌고 4계절을 다 봐야죠. 그렇죠? 최소한 1년 이상. 수량이 바뀌고 그 안에 사는 그 동식물 생태계가 다 다르니까 1년은 봐야 된다. 최소한. 1년은 봐야 된다 그러는데 4개월. 달랑하고 바로 지금 보고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도 옛날 자료 인용해서. 네. 네. 조용히 보고 착공.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될 절차들을. 왜 이렇게 서두르냐. 임기 내에 끝내야 되거든. 그런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물을 살린다면서 왜 죽여? 네. 한마디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뭐, 크게 와닿진 않아요.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이게 사실 제가, 네. 저기, 그, 굴레방다리에서 이제 건너오면서 네. 생각해낸 멘트였는데 네. 내 스스로도 참 대견했습니다. 살아있는 물을 왜 다음에 한결에 네. 미다시 그러니까 제목으로 뽑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밟았습니다. 네, 나쁜 사람이에요. 요저 편집을 좀 해주십시오. 제 건 살려주시고 이 한 번 날려주세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이벤트에서 다른 각도로 참 무시무시한 마인드가 담겨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선거가 없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죠. 선거가 없으므로 네. 눈치를 안 보겠다. 네. 내 마음대로 지르고 네. 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재보선, 지방선거, 총선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중간평가 깡그리 무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문창극 대기자의 지적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네. 정치인들은 예.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앞으로 선거에 뽑혀 예. 그러니까 선거가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봐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아닙니다. 예. 정치인들은 당연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살피고 네.
그 눈치를 보고 네. 국민을 주인을 섬겨야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처럼 눈치도 안 보고 살피지도 않고 뭐라고 해도 귀를 닫는 게 그게 네. 뭐가 잘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다음에 뽑히지 않아도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막 해먹을 수도 있죠. 막 해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정반대로 논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친이계라면은 대통령 찾아가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님, 형님만 해먹을 거요? 예. 이 멘트에 엄청난 철학적 함의가 담겨 있는 철학적 함의. 예. 그 철학적인 멘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철학이 예. 느껴지진 않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4번 문제입니다. 지금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예. 그게 52개 MB 물가 지수에 포함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세고가 돼지고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그러면 삼겹살은 뭐냐면 돼지고기 납니까? 돼지고기 100g, 600g 한 근에 얼마입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때 강만수 장관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제가 돼지고기를 안 사봐서 잘 모릅니다. 2번. 제가 요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만 먹느라. 3번. 삼겹살은 소주와 함께 먹어야 하는데 전 기독교인이라 술은. 4번. 삼겹살은 포화지방이 많아 동맥 경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성씨, 3번. 장님. 알겠습니다. 나씨, 1번. 네. 그 직전에 답변이 이런 거죠. 네. 삼겹살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52개 MB 지수 들어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돼지고기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이 돼지고기는 뭘 누르는 거죠? 네. 요것도 상당히 무식하다. 제가 또 이 웃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강만수 장관이 계속 이렇게 헛발질하니까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가격을 캐묻습니다. 그 캐묻는 과정을 강만수 장관은 장학 퀴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강만수 장학 퀴즈 함께 보시죠. 지금 삼겹살 1인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돼지고기 100g, 600g 한 근에 얼마입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제가 직접 사고 있지 않아서. 아, 직접 안 사면, 아니, 지금, 아니, 장관이 지금 개인입니까? 이거 대한민국 경제장관 아닙니까? 택시 기본 요금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네.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 것이. 그러면은 저기 연탄 가격은 아세요? 그럼 그렇게 갑자기 물으시면 제가 연탄을 떼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대학생도 등록금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아, 공립대학은 400만 원 정도고 사립대학은 거의 700만 원 정도 넘는다는. 하도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장학 퀴즈식으로 해서 제가 많이 외워왔고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100만 원 단위 이하로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을. 등록금 정도 되니까 예. 아, 400, 700 이렇게 예. 나오는데 단위가 예. 몇천 원이라든가 몇만 원 이런 거 머릿속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돈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사실 그 강만수 장관이 역점을 두는 일을 보게 되면은 실은 사적 동기에 의한 것들이 많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분 지금 직함이 대통령 경제특보이기도 하지만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주무 분야도 아닌데 자꾸 한글 기역자를요, 요즘엔 G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K로 바꿔야 된다고 막 위해요. 아니, 왜 G도 괜찮은데 왜 꼭 K로 바꿔야 되느냐 했더니 자기 이름, 강만수의 KANG를 GANG로 바꿔야 되는데, GANG는 갱, 폭력배. 정체가 들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사실 이게 본인과 연관된 사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정이 아주 엄청납니다. 아, 뒤집어 이야기하면 앞서 1문1답에서도 보셨지만 본인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없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삼겹살과 돼지고기를 잘 모른다. 국민이 예. 안 간다. 예. 네.
자, 그럼 또 선물을 고르셔야죠. 요리에, 예, 요리에. 요리에를 예, 가져가셨어요. 요리에는 허니 머스타드 소스, 이게 벌꿀로 만든 건가 봐요. 보통 예. 이제 허니 머스타드라고 붙여서 읽죠.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써본 일이 없어가지고, 예. 250g이고, 예, 이 역시 자연드림에서 만든 그런 제품, 요거 고르셨고, 또. 아, 예, 우리밀 육개장. 예, 우리밀 육개장. 역시 이것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만든. 정말 없는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요거 두 개 고르셨고. 사실 아이쿱들이 사실 예. 이 시장에 쫙 깔려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 흔치 않기 때문에 더 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리쌀라면, 그리고, 우리밀 김치라면도 고르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네. 문제에 선물이 지금 4개 남았나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춰주셨군요, 우리가. 예. 네. 자, 이게 누구한테 갈지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시죠. 5번 문제입니다. 친일인명 사전 발간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발간식 행사 때 국민 의례, 애국가 제창, 태극기에 대한 격례가 없었다. 2번 조선일보도 친일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깊이 반성한다. 3번 종합편성 채널만 따면 너희들은 다 죽었다. 4번 동아일보 사장인 김성수 전 부통령의 글은 일제가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하나 둘 셋. 정씨 1번. 1번? 예. 아. 아, 정답입니다. 아셨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한마디 하시죠. 네. 너무 말만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이제 그런가 보다. 보는 소리를 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아니, 저는요. 너무 사설을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해주시죠. 예, 사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요. 사전 발간 행사에서 국민 의례, 애국가 제창, 태극기에 대한 격례가 없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었다. 동아일보는 그 여기 저 사주의 선친이 김성수 전 부통령이거든요. 이 김성수 부통령이 태평양 전쟁 참전 글은 그 당시 뭐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라 이런 글을 썼는데 일제가 이름을 도용한 것이다. 일제가. 네, 그렇게 사설을 통해서 자기 쓴 게 아니다. 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이게 그 친일 인명사전에 사실 방응모 그 예. 조선일보 예. 발행인 최초에 참관. 예. 참관은 아니고 발행. 예, 조만식 선생 다음으로 넘겨받았죠. 샀죠, 사실은 예. 인수한 예. 방 지금의 이제 조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친일인명사전에 등록이 됐는데 네. 자료를 보니까 이런 행위를 많이 하셨더군요. 이제 비국민적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일제의 황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이 일제의 국민으로서 내선 일체하여 사실은 일본의 국민으로 살아야 된다, 한국민으로. 이런 걸 끊임없이 강연하고, 전국을 돌면서 하신 분이에요. 친일행위가 한 게 맞죠? 네. 그래서 친일행위를 했다고, 그래서 친일 사전을 만들었더니, 그 친일 사전 발간하는 자리에서 애국가 안 불렀다고. 정통성을 해쳤다고. 친일 비판을 방어하는 논리가 왜 국가 정체성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친일하고 국가 정체성하고 연관이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 가서 사시면 되겠네. 에? 아, 참. 우리 조선일보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죠? 예. 나는 조용히 있겠다. 조선일보 아침 그 부장단 회의할 때 뭐예요? 그 국민의회를 합니까? 예, 그 묻고 싶네요. 예. 자기들은 편집하여 하기 전에 국가에 대한 격려 하나 보지 다들. 퇴근하기도 하고. 5시마다 이제 국회 하강식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국회 대응에 격려하고. 집에 들어서 잠들기 전에 애국가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그러나 보죠? 당신들은? 근데, 아주 이 조선 동화가, 쾌안습이 된 그런 사건이 또 지난 목요일에 한겨레 신문 우리 전에 그 시사장학 퀴즈 10회에 나왔던 김민경 기자가 쓴 기사 아주 상당히 오늘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 민족 문제 연구소만 방응모 김성수를 친일파라고 찍은 게 아닙니다. 현 정부 기관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역시 두 사람을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쓴 기사인데 아니. 이명박도 친일파로 인정한 예. 네. 방응모와 김성수. 예. 아, 이건 참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친일파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사실 이제 실제, 그 정부, 실제 그런 행적이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정부기관은 또 정부기관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면서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도 김민경 기자가 썼는데 예. 그건 좀 부담스러웠겠죠 예. 네. 예. 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네. 전직 대통령이어도 한 일이 없어진 건 아니죠 네. 친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물 4개 우리 밀 생짜장면 결국 우리 품에 안게 품에 안기게 됐군요 또 그리고 이 역시 생 수타식 생감자 칼국수 마지막이 네. 커요 왜냐하면 아, 이제 왜 고기도 한 점 남으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자꾸 남겼는데 네. 큰 덩어리만 남았어. 네, 그렇습니다. 어유 이것도 뭡니까? 생면. 예, 우리 밀 생면. 예, 이게 또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 우리 밀 감자가 우리 밀과 감자가 함께라면. 예, 요거. 네. 이것도 삼양식품에서 만들었네요. 예. 그러나 판매원은 농업회사법인 아이쿱이 되겠습니다. 아이쿱. 우리 농산품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수입하는 게 있다면 네. 공정무역으로 수입합니다. 네.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예, 아이쿱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에 시청자 퀴즈 나가기 전에 예. 오늘 잠시 사실은 역대 출연진 중에 가장 그 깔끔한 패션을 자랑하면서 가장 말이 없었어요. 오늘 소감 한 번씩 하시죠. 방송 울렁증이 있어서 말을 많이 못했는데요. 예, 일단 항상 매주 즐겁게 그 보고 있던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서 웃지만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요, 항상. 딸 좋아하시는 분 때문에 너무 속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이 방송 보면서 쓰린 가슴 부여잡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좋아했던 분들 만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진짜 그 역사를 우승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 없이 깨끗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그런 뭐 기대를 가져봅니다만은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받은 만큼은 확실하게 나중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때 그 정도 털어서, 강도로 예, 예. 그래서 털어서 안 나온다 뭐 그럼 뭐 훌륭한 거죠 예, 꼭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예, 조사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 주변 모두 예. 아 그럼 주변 모두. 옷깃만 스쳐도 다 조사를 했듯이 네. 역시 마찬가지로 자주 가는 식당도 조사를 해야 그렇습니다 네. 예. 삼계탕집까지 다 털었다고 그러는데 네. 예. 우리 저 욕쟁이 할머니도 조사를 하시고. 자, 오늘 그 거기까지는 약간 많이 나가신 거고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유, 우리 네. 그 욕쟁이 할머니의 그 건강함, 청렴함 이런 것들 입증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청자 퀴즈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성격에 대해서 규정해 주세요. 의원 교수님 가르쳐 주시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그 거기에 8억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8억이라는 세금이 들어갔어요. 예, 예. 그걸 저보고 지금 좀 아니, 한번 제가 생각을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대정부 질의를 받습니다만 시사 장학 퀴즈 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정운찬 총리가 시사 장학 퀴즈에 나와 문제를 맞출 경우 아이쿱 상품 중에 어떤 것을 선물로 주면 좋을까요? 아이쿱 홈페이지에 들러서 품목을 적어주세요. 아이쿱에 대한 애정! 그렇습니다! 배야!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어요! 네. 자, 그 아이쿱 홈페이지를 들르셔서 네. 거기서 정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상업적 광고는 네. 눈살이 찝혀주기 마련인데 네. 저희는 대놓고 네, 대놓고 사이드를 방문해 주십시오 네. 아이쿱 홈페이지 꼭 한번 들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네. 간절하게 여러분들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말이 꼬이네 네,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금봉지란 시청자분께서 답을 보내오셨는데
카피 문구, 이명박 대통령이 그 내복 입고 나왔을 때 어떤 카피 문구가 적절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카피 문구는 이렇습니다. 촛불을 들면 루저, 4대강 반대하면 루저, 내복 안 입으면 루저. 예, 최근에 그 미녀들의 수다에서 루저 파문 그걸 좀 빗대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역시 아이쿱 상품권을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통해서 말이죠. 자, 또 출연 신청 또 이 퀴즈에 응모하실 분들은 cctv.hani.co.kr 이곳에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천 나씨 정씨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출연자한테 드릴 조언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너무 떨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딱딱 하셔야 되는데 좀 연습을 하셔야 되냐고. 아쉬우셨군요. 맞아요. 저는 이제 차례가 오면 얘기를 해야 되는 줄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그런 근본이 없어요. 네. 우리는 되는데. 그 미녀들의 수다처럼 대본대로 안 가. 네. 아, 오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중간중간 있으시면 자, 저도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정치적 함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 농한기 아닙니까? 또 쌀을 많이 걷어서 또 가마니를 또 많이 쌓아놓으셨을 텐데 쥐가 쌀을 좋아합니다. 쥐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쥐가 쌀 좋아해요. 예, 매우 좋아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